네, 거창의 도덕교 선생님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포도였잖아요, 포도. 포도였었는데, 샤인마스카 나온 이후로, 샤인마스카 전, 유기농 포도가 아닌데도 그냥 가격이 비싸고, 유기농 포도 고생해서 농사 지어도 별로 안 비싸고 그러길래, 좀 약간 반발 심리로 이제 포도밭을 없애고, 볶음 잡아서 이제 바꾼 거죠. 그래도 선생님 하면은, 거창 도덕현 하면은, 그 한 나무에 사천성 열리는 그 포도 하면서 다 유명한데. 그게 포도, 그 포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포도가 3,000평이 넘어. 1,000평을 줄인 거지. 왜 그러냐면 일을, 여기가 힘드니까. 아, 일을 좀 줄인 거지. 왜 그러냐면 인버터도 못 하고 시국길이 하는데 맨 1만원 다 죽게 되니까라고. 아, 근데 포도 일이나 복분자 일이나 뭐? 포도 일은 주인이 직접 해야 되고 복분자는 남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3평을 지금 복분자로 돌린 거예요. 네. 지금 이건 심어놓은 지가? 이거 작년에 심은 거. 작년에 심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작년에 포도 농사 짓고, 포도가 싹 분대고, 토양 관리해서 한 석 달 동안 해가지고, 바로 이제 봄에 심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올해 수확도 이제 만족을만 좀 나오고. 그럼 작년 봄에 심어가지고 올해 바로 수확을? 그러지, 1년 키워서 2년째. 수확.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닥을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여기 위에는 다 수시고, 이 밑에들은 이제 복분자 자사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 예전에 선생님 하면 그 토양 관리로 유명하신데, 그 수술 많이 사용하시고, 또 대나무 텃밭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토양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포도 다 해놓고, 수확하고 다 쳐내고. 다 쳐내고, 그 바닥에다가, 네. 일단 그대로 놔두고, 수도고 대나무 텃밭을 깔아. 그대로 놔두고라는 건 뭐야? 땅을 건드리지 않고. 포도 나무만 비워내고? 수, 대나무 텃밭 깔고, 그 다음에 버섯배지를 그냥 한, 평당 한 100kg 정도 위에다 또 깔아. 평당? 평당. 이제 거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절대 땅 속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위에다만? 땅 위에다가 놓고, 한 두 달 정도를 물만 흠뻑 한번 주고 그대로 놔둬. 그러고 한 두 달 위에 보면은, 우리 그 내주에서 뜨는 곰팡이 균 같은 것이 위로 쫙 이렇게 퍼진다고. 그 하얗게 균사가 올라온가? 그 놈을 이제 실노타를 치는지 노타리고, 예를 들어 10cm 깔렸다 하면 15cm만 노타를 쳐야 돼. 아, 살짝만 흙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달 정도 기다려. 더 깊이 노타를 쳐서 이렇게 두릅을 만들어 갖고, 그 위에다가 대나무 톱밥을 깔고 심는 거지. 그리고 대나무 톱밥은 자기 능력에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지, 뭐 고창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만약에, 대나무 톱밥을 못 구하면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버섯뼈지나 다른 톱밥을 왜 멀칭해도 되지? 어떻게든 뭐 톱밥 종류만 넣으면 되고. 예전에 또 도덕교 선생님 깨묵도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깨때. 이제 그 탄소질이 너무 많은 찌개는 깨때도 좋지만 깨묵을 톱밥이 너무 빨리 깔면 작물이 직접 기아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위에다 이제 깨묵을 살살 뿌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두둑을 꽤 높게 하셨네요? 이거 아주 높게 했는데 1년 지나니까 많이 지금. 아,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했는데 지금 1년 지나가지고 많이 사그라든 거구나. 그럼 저기 이 간격은? 여기하고 여기 간격은? 여기는 2m 50이었는데, 네. 농사를 지어보니까 좀 더 환기가 필요해서 첫 작업은 3m로 했어. 그럼 여기 주간 간격은? 주간 간격은 뭐 3, 40cm인데, 네. 50cm 심어도 충분한 것더라고. 그러면 이거 만약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따먹어. 내년에도 똑같이? 내년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달릴 순들이 따르고 있어. 파란색은 저 지금 까만색은 올해 다 철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그 파란색이 내년에 이제 그 농사질 가지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색깔 진한 놈들은 올해 다 따먹었으니까 빼고. 이제 지금 파랗게 새로 올라온 놈들이 내년에 열 거고. 이거 잘 키워야 내년에 또 많이 나오지. 그냥 위에다 술술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다 뿌려주면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탄소 순환 농법이잖아. 내가 하는 게 탄소가 순환될 수 있게끔 계속 위에다만 쏴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예전에 저쪽에 제 처음에 복분자, 고창 복분자의 명성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하우스 새로 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유인 방식이 U자였던가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복분자를 재배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게 딱 그 관행적으로 그대로 허든 방식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또 복분자를 또 자르려면 특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복분자를 최대한도로 햇빛을 많이 받게 한번 키워봤어.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이제 식물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결과가 복분자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 열매를 달리면 이 열매가 처져야 되는데 열매를 달고도 들고 있는 게 복분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치를 가시 때문에 못 따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A자형, 그때는 U자형. 그때니까 U자형인데 지금은 A자로 A자형. 다시 바꾼 건가요? 그래갖고 가위로만 복분자가 열고 따기 쉽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복분자가 다 열려가지고 따기 쉽게.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보통 복분자보다 지금 높아요? 당연히 높지. 토양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 올해 심으면 너무 더 커, 지금. 지금 여기가 그 파이프 덕이 있는데 지금 저기 몇 미터예요? 파이프가 3m짜리예요. 파이프 3m.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큰 놈들은 3m까지 올라갔고 3m 넘은 것도 있고 3m 뭐 평균 2m 50 정도는 컸네. 더 이상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커. 그러면 수확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보다는 한 두 배 늘어나더라고. 그럼 지금 새로 올해 그러면 또 이거 작년에 심은 거고 올해 또 새롭게 심은 데 한번 볼까요? 그거 올해 저 5cm 이만 찍은 거 심었거든. 네. 지금 현재 2m 정도 컸어. 한번 가다 보시게. 여기가 여기가 지금 올해 심은 거예요? 올해 이제 이만 5cm 정도 되는 묘목을 심은 거예요. 몇월 달에? 2월 29일 날인가? 28일 날. 2월 28일 날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지. 큰 거. 오, 그럼 이거 이제 내년에 수확한다는 얘기죠? 그러지. 지금 이제 이게 토양 관리 한 게 지금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네. 그 아까 저것도 지금 작년에 이만큼 됐었단 말이죠? 그렇지, 그것이 없어졌지. 이게 지금 오늘은 날씨가 그래서 그러는데, 날씨 좋은 날이니까 한번. 하얗게 준서가 올라왔는가? 응, 올라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대나무 텃밭이라는 얘기죠? 대나무 텃밭. 대나무를 그대로 파괴해 놓은 거네? 응. 그럼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애초에 여기 땅에다가, 포도나무 뿌리 캐내고, 대나무 뚝박, 그 다음에 버섯폐지, 숯 그렇게 넣어가지고 세 가지만 넣고 그 위에다가 여기는 이제 그, 내가 느끼기에 조금 이제 뭐 그 식초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화학물을 못 쓰잖아. 그래서 깻목을 약 평당 한 2kg 정도 위에다 뿌려줘. 평당 20kg? 2kg 정도. 2kg? 그래야 물을 콕콕 주고 두 달 동안 놔두니까 여기가 딱 이제 그걸 한번 줄지게 팍 주고는 또 주면 안 돼. 미생물이 그 번식을 이제 장애인이 되니까. 그럼 그 얇게 로터에 치고 나서 한번 더 준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다니까 그게. 깻목이 또 생기는 시기에 따라 틀리고. 근데 여기는 이거 토양 만들 때 깻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이 대나무 뚝밥을 딱 깔게 되면 이 안에 타감 작용에 의해서 불이 안 나니까. 불이 안 나. 나기는 나는데 힘이 없이 몇 개 안 나. 지금 이렇게 한번 매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맸는데 매는 개념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쭉 하면서 풀이 나잖아. 근데 우리는 걸어다니면 하나씩 두 개씩 듬성듬성 난 너무 많아 뽑는 거야. 일도 아니겠네. 그러지 이제. 영양 이것이 1년 지나면은 여기 이것을 깔아놓고 야나들이 질소 기아 현상을 일으킬까 싶어서 위에다 또 깻목을 뿌리거든. 네네네. 대나무 톱밥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대로 물 주고 어찌고 보면 얘한테 또 여기서 1년 동안 발효돼가지고 땅으로 그대로 스며들지. 이게 탄소 순환 농법이지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나무 텃밥하고 깻묵 하면은 따로 미생물을 넣어주지 않아도 텃밥에 있는 미생물이 작용을 하는 걸까? 텃밥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고 네. 우리 공기 중에 미생물이 굳이 많아. 그러고 조건만 갖추면 미생물이 그렇게 흡착이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증식할 조건만 맞춰주면 그렇지. 조건이 되면 좋은 미생물이 그렇게 흡착이 되는 거지. 누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나는 미생물을 사부들 안 했어. 땅을 이렇게 채취하고 접종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조건만 맞춰주면 와서 붙는다. 바닥이 푹신푹신해요. 여기도 이제 풀 안 나게 여기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깔은 것은 지금 아카시아 톱밥이야. 아, 여기는 또 아카시아 톱밥? 네, 이제 어디에서 아카시아 밭을 폐기하면서 다 그거를 빵가가지고 공짜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7단까지 준 거야. 그래서 그 전체를 깐 거야. 톱밥만 넣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도 또? 여기는 톱밥만 깔았어. 톱밥만 넣었대요? 응, 여기다가 이게 저 타감작용을 풀이 안 나게 하려고. 헛골이다가. 그러면 이게 풀도 안 나고 나중에 이게 썩어서 영양분도 되고 그런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건 뭐냐? 그 퇴비 농법인가? 그것도 이렇게 수피에다가 개분 넣어가지고 해서 막 많이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좀 비슷한 거. 나는 농사 주면서 이제
대분, 분분, 뭐 이게 똥 종류는 썩들 안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는 바가 없어. 그리고 그 냄새 나서 우리는 향기롭지 않으면 안 쓰니까 그러면서 몰라. 아, 지금 여기 여기가 400평, 저쪽에 400평 해가지고 천평인가? 450평씩이야. 450평씩 해가지고 그냥 가운데 포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앞으로 복분자의 면적을 좀 더 늘려가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이놈만 하다가 여기도 지금 복분자 한 4-5년 계획이었지. 4-5년 하고 어느 순간 또 이거 신품종 포도밭으로 또 바뀔 거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번 하면은 끝까지 가는데 여기 도기 선생님은 뭐 어떻게 이게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순간 뭐 이걸로 바뀌었다가 순간 저걸로 바뀌었다가 그게 가능해요? 계속 수확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1년씩 이렇게 수입을 못 오는 게 아니고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은 그 수입이 나오면서 다른 작목으로 해보면 재밌어 또. 아, 재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여기가 포도밭이 될지 내가 전문가니까 포도를 할지 다른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막 재밌어. 이것저것 막 해보면. 그러면은 그 수입 측면을 봤을 때 어쨌든 토익 선생님은 포도로 유명해가지고 포도도 비싸게 잘 파셨는데 복분자로 이렇게 바꾸면 어쨌든 뭐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나 보죠? 이거 이제 이 파이프값 요 가운데 박은 거 이거도고 이게서 이제 뭐 한 200만 원 들어갔을 거야. 아,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토양 관리 하는 것까지 합치면 많이 들어갔지. 근데 이제 200만 원 토양 관리는 어차피 내 토양이니까 내 토양이고 내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잖아. 근데 이자가 요새 너무나 금리가 싸잖아. 그 토양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이자가 1000% 2000% 나와. 어쨌든 10000%도 나와. 토양이 내 통장이야, 내 통장. 토양에다 돈 넣는 것도 두려우면 농사를 안 지어야 돼. 아, 그래요. 멋진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복분자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 수입이 포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바꾸셨을 것 같은데? 현재 두 배야. 두 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복분자를 유기농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25,000원씩 파는데도 서로 주라고 그래. 아, 남들은 지금 한 12,000원 정도 하죠? 12,000원에 수매를 하지, 농협도. 근데 나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쉽게 말해 택배 보내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내주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한테만 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유기농 전문 가공업체에 가져가는데, 25,000원이라니까. 근데 없어서 못 팔아. 그럼 뭐 올해는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올해 첫 짝에서 지금 450평에서 2,500kg 정도 수확하거든. 2,500kg. 곱하기 이렇게 봐, 얼마인가. 엄청나네요. 근데 그 돈을 포도에 갖고는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포도는 직접 하셔야 되는데, 복분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복분자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포도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인부들 시키면은, 뒤에서 이러는 거 보면 짜증나거든. 왜냐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포도 다 버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식구나 나나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남을 시키고는 못 오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아무리 돈 벌면 뭐해. 그리고 이제 포도를 좀 줄이면서 이제 남을 시킬 수 있는 농사가 뭐가 있을까. 근데 고창이 복분자 특구잖아. 그렇죠. 복분자. 근데 복분자 농가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많이 줄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일어나서, 아유, 지금 힘드시죠? 그 복분자 농가가 그때 말씀으로는 한 10분의 1로 줄었다던데. 뭐 지금 현재도 줄었어. 예를 들어서 3,000 농가 이상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 200 농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15분의 1로 줄어들어 본 거죠. 그럼 선생님의 이렇게 그 토양 관리 방식이라든가 이게 키우는 방식이라든가 해가지고 이게 그럼 복분자 뭐 선도 농가로 해가지고 좀 교육 좀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농사는 교육시켜서 짓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짓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여기에 취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게 농사야. 근데 농사를 가르치고 배워서 할 것 같으면 교수님들이 최고자라지. 그건 아니고 농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실천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를 느껴야 돈도 되고 어찌고 하는 것이지. 이거 돈 벌려면 농사 처음부터 안 지어야 돼. 딴 거 해야 돼. 그래도 먹고 살면서 좀 누구한테 떳떳하고 그렇게 살라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요. 올해 또 이 복분자. 그럼 여기는 지금 저쪽은 2m50이었는데 여기는 3m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긴 하네요. 예, 넓어 보일 수밖에. 이게 이렇게 넓게 한 이유는
첫 차기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지금 내 나무 심고 이게 세 번째 심은 거거든. 그죠. 예. 근데 처음에 심고 공부하고 두 번째 심었고 두 번째 심고 공부하고 세 번째 심은 거야. 예. 이 환기가 안 되면은 열매가 안 달려. 혼자는. 그래서 이제 간격을 더 뛴다고 해서 열매를 수확을 덜어는 게 아니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첫 작도 지금 따는 거 보니까 양쪽 가에서 나오는 것이 저기 여섯 줄인데 두 줄에서 반절 나오고 네 줄에서 반절이 나오는 거야. 아. 그걸 봤기 때문에 늦게 온 거지. 아. 느끼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지주는 지금 A자 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3m 50이야. 이것도 3m 50. 네. 지금 이거 더 크게 키우시겠다는 거죠? 그러지. 이제 줄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높이가 올라간 거지.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또 더 높여가지고 더 높이 키우지. 그건 불가능한가요? 따기 힘들어서? 지금 이것도 안식구가 너무 높였다고 엄청 혼나. 아, 근데 높긴 높네. 사다리 타고 이제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경사가 여기 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나, 나무가 다? 예매일 때는? 예매일 때는 여기 나오니까 여기서 사다리 타고 가면 되는구나. 아, 그럼 내년에 한번 더 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복분자 또 내년에 3kg 컸는지. 3m.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이 미로 만들어 놓을 거야. 한번 와봐. 지금도 미로인데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한 3달, 4달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금방. 초호주는 지금 2m 넘은 데가 많아.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오면은 거의 안 보이도록 저 3m 커버린단 말이죠. 그러지.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